마지막 곡은 별의 조각이라는 곡을 부르고 인사드릴 건데요. 제가 요즘 취미가 하나 늘었어요.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게 취미인데 요즘 너무 그럴 여유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특히나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. 한 번씩 이렇게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꼭 가지시기를 네,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무슨 이유로 태어나 어디서부터 왔는지 오랜 시간을 돌아와 널 만나게 됐어. 의도치 않은 사고와 우연했던 문지덩어린 별의 조각이 되어서 여기 온 거겠지. 좋은 저녁 되세요.